오우, 야. 향이, 오, 막 향이 막 뿜뿜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안전한 MJ입니다. 워낙에 많은 분들이 리뷰를 했고 저도 글렌알라키 이야기를 워낙 많이 했잖아요. 그렇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10CS 배치 3, 4, 5를 한 자리에서 비교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배치 5가 나온 뒤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도 했고 글렌알라키 10년 캐스크 스트렝스가 워낙 잘 됐죠. 아니, 이 가격에 이런 훌륭한 캐스크 스트렝스를 냈다니. 그래서 정말 인기도 많았고 여전히 인기몰인 중인 글렌알라키 10CS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사실은 제가 작년에 그 남대문편 하면서 글렌알라키를 워낙에 극찬을 해가지고 버즈노크 시리즈도 뭐 리뷰를 하긴 했지만 뭐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저 혼자 즐기고 있었는데 배치5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배치6가 곧 나온다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아, 그러면 이번에 한 번에 이렇게 리뷰를 해보면 좋겠다. 최근 저는 좀 위스키를 잘 구매를 안 하는 편이에요. 그냥 있는 거 그냥 하나하나 까먹으면서 리뷰도 하고, 뭐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요즘에 라이브를 재밌게 봐주셔가지고, 저도 즐겁게 여러분들이랑 마치 한잔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많이들 물어보셨고, 마침 저희 구독자께서 좌표를 주셔가지고, 이 배치5도 이미 물량이 없죠.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뒤늦게 구매를 한 편인데, 배치3는 엄청 먹었고, 배치4도 먹다 먹다가 이제 요거 남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남겨놓고 리뷰를 하려고 남겨놓은 건 아니었는데 다행이죠. 3하고 5만 온전히 병이 있고 4는 요걸로. 5는 조금 비싼 가격에 구했어요. 보통은 11만원에서 14만원 뭐그 사이죠. 이 가격에 캐스크 스트렝스다? 와, 이거는 일단 그것만으로도 제가 혜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빌리 워커옹의 철학과 관심이 더해져서 쉘 캐스크의 캐스크 스트렝스라면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나. 완전 모양 똑같잖아요. 원액 그대로이기 때문에 확실히 같은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도수도 다르고 맛도 다릅니다. 이 배치라는 개념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생산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와인이라는 이런 경우는 이제 해마다 그 때루아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 빈티지마다 뭐 2006년은 좋았다, 2008년 나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어릴 때 엄마가 곰탕 한솥 끓였는데 그때그때 맛이 조금씩 다른 걸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레시피와 만드는 방법 그리고 원액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하지만 위스키라는 게 사실 퀄리티 컨트롤이 굉장히 어려운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음식들에 비해서. 이게 공장에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동일한 원액을 가지고 했다고 해도 바로 옆에 있는 오크통끼리도 굉장히 맛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10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났을 거고 여기는 또 물을 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수도 조금씩 증발량에 따라서 다르고 오크통이 놓여있는 위치, 같은 창고 안에서도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뭐벽 쪽에 붙어있냐 안쪽에 들어가 있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게 위스키이기 때문에 배치라는 개념이 어디에나 다 쓰이지만 어떤 증류소는 요거를 상품화해서 어필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걸 저는 개인적으로 참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벨라워 아브나우 이 부티크 증류소 중에 하나죠. 이것도 다 배치 넘버가 써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거 63번인데 이런 식으로 모든 그 생산 단위에는 이제 배치가 들어갑니다. 그게 만 병이든 2만 병이든 그건 정하기 나름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있죠. 정하기 나름이라는 거에 때문에 생산 단위를 잘 관리했다는 의미에서 스몰 배치, 생산량이 적다는 뜻이죠. 근데 그 기준이 어디 있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룰 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의 버번 위스키들은 아무 때나 스몰 배치야. 근데 이게 정확히 몇 병이 만들어졌고 뭐 어떤 레시피가 다른지는 잘 얘기를 안 합니다. 프로듀스 좋아해서 이거 들고 오긴 했는데 버번들이 애매한 그 배치라는 좋은 말을 이제 갖다 붙이는 거죠. 근데 그것과는 다르게 글렌알라키 10년 캐스크 스트렝스 같은 경우는 꺼내서 물 타지 않고 병입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야 왜 맛이 들쭉날쭉해. 사실 다 다르거든요. 오묘하게 맛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 재미 때문에 배치 넘버가 나올 때마다 기대하게 되고 맛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더 재밌는 그런 위스키 되겠습니다. 배치 3부터 한번 가볼게요. 제가 작년 남대문에서 여러분들한테 저렴하게 나왔다고
소개해드렸던 게 배치3였습니다. 말해 뭐 하겠습니까? 저 오늘은 이제 맛에 초점을 맞춰서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쉐리에 좀 더 특화된 올로로소라든가 뭐 페드로 히메네즈 이런 빌리 워커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숙성, 그래서 정말 가성비 좋은 쉐리 캐스크 스트렝스다. 이걸 진짜 11만원 12만원에 먹을 수 있다면 저는 그 당시에 진짜 10만 3천원 엄청 싸게 샀단 말이죠. 정말 가성비로는 이만한 게 없다. 근데 배치3 같은 경우는 58.2도 알코올 함량을 가지고 있고, 그 이후에 나온 배치4가 56.1도, 그리고 배치5가 55.9도. 조금씩 도수가 다르죠. 점점 낮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일부러 물건 많이 팔리니까 뭐 도수 낮추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닙니다. 그냥 그 오크통들을 걷어들여서 만들고 내보니 도수가 조금 낮아졌네. 도수가 좀 올라갔네. 카발랑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좀 도수가 60도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향은 뭐 달달한 맥켈란의 쉐리라든가 글렌드로나게 쉐리 향과는 다른 알라키 특유의 산뜻하면서도 꽃향기가 섞인 그런 쉐리 그 향이 있습니다. 특히 배치3는 좀 가볍고 좀 산뜻한 과일의 향 그런 게 많이 나요. 건포도 냄새도 물론 있지만 침샘을 자극하는 이 펀치. 알라키 같은 쉐리 캐스크의 명가로 이제 진입하려고 글렌 알라키가 참 잘 하고 있죠. 이 쉐리는 짜르르한 게 입천정 혓바닥 다 도포하면서도 전혀 무겁거나 부담스럽지 않은, 특히 배치3는 조금 더 산뜻한 경향이 있어요. 피니쉬도 나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목넘김을 끈적끈적 이렇게 입 안에서 머물게 하는 그런 피니쉬 괜찮습니다. 맛있단 말이야. 저는 진짜 남대문에서 저렴하게 팔 때 엄청 많이 사다 먹어가지고 진짜 주변 친구들이랑 아브나우랑 비교도 해보고 했는데, 아벨라와 아브나우도 중문 면세점 가격으로만 치면 비슷한 가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남대문이나 일반 바틀샵에서 사기에는 아브나우는 좀 가격도 있고 물건도 그렇게 많지 않고, 알라키는 지금 한국에 굉장히 적당한 가격에 요 정도 맛을 책임져주는 그런 위스키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글렌 알라키 뭐 12년 15년 뭐 올라간다, 그 같은 고만고만한 라인업 중에서 유일하게 제가 12년을 조금 추천을 안 해드려요. 글렌 알라키 중에서 다른 건 다 맛있는데, 근데 그래도 텐시에스가 차라리 가성비가 더 낫지 않나. 바로 배치4 넘어가 볼게요. 색상은 둘이 비슷합니다. 사실 배치5는 색이 좀 더 진한데 배치1 같은 경우는 색이 많이 좀 옅은 편이거든요. 좀 향이 호불호가 갈리는데 3, 4부터는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적은 수의 생산을 한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배치3 같은 경우는 3500 케이스, 그러니까 2만 병 정도 되는 거죠. 2만 1000 병 정도 되겠네요. 배치4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좀 많이 적었습니다. 2500 케이스, 그러니까 15000 병 정도? 세계적으로 생각보다 얼마 안 되죠. 배치5는 생산량이 조금 증가했습니다. 4500 케이스니까 한 2만 7000 병. 그러니까 그때그때 출시하는 물량도 다르고, 사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마다 우리 뭐 맥켈란 뭐 해마다 나오는 거를 구매해서 맛을 보듯이 캐스크 스트렝스인데다가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으니까 몇 병씩 이렇게 쟁여놓고 먹고 뭐 그런 거죠. 향은 3나 4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역시나 페드로 히메네즈 올로로소 쉐리 캐스크가 둘 다 주요한 어떤 캐스크고, 찾아보니까 그 아메리칸 캐스크도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캐스크 편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캐스크 스트렝스와 싱글 캐스크는 다른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개의 캐스크를 혼합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 맛을 만드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배치 넘버가 쭉 가는 거는 소량 생산해서 그때그때의 캐스크들이 많이 섞이지 않았다, 근데 물량이 정말 뭐 몇 천 캐스크 막 이런 것들은 맛을 컨트롤 하기가 좋단 말이죠. 섞어지는 게 많으니까. 근데 이렇게 배치 넘버별로 2만 병 뭐 이런 정도로 나오는 것들은 오히려 컨트롤 하기 어려운데, 그걸 솔직하게 소비자들한테 오픈해서 이번에 이런 배치5는 이런 맛입니다 저런 맛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 약간 더 바닐라 향이 있으면서 뒤에는 스파이스가 조금 더 남아있네. 스파이스라고 하면 안 되겠다. 약간 오렌지 제스트, 오렌지 껍질 같은 그런 새콤함이 살짝 더 들어옵니다. 근데 문제가 항상 듣는 얘기인데 나무 맛이 좀 나요. 약간 오키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확실히 뒷맛이 좀 떨떠름합니다. 요게 배치4의 이제 어떻게 보면 매력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맛이 떨어진다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글쎄요, 요거는 호불호가 조금 갈릴 맛이에요. 사실 3 같은 경우는 정말 역시 쉐리의 어떤 찐득한 그런 맛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배치4로 넘어오면서 뭔가 그 나무의 맛이 조금 더 나는, 여러 번 재사용한 캐스크라든가 아메리칸 오크라든가 요런 게 좀 더 함량이 높지 않나. 요거는 그냥 추측입니다 제가. 그래서 바닐라 향이 나나? 자, 대망의 넘버5입니다. 넘버5. 이거
이거 저 같은 경우는 목동까지 가서 구해왔는데 그 어플로도 구매하셨던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경로로 이제 글렌 알라키가 인기가 많아지니까 배치5 같은 경우는 여러 곳에서 판매를 했는데 좀 일찍 끝나버린 케이스죠. 제가 좌표는 적어드릴게요. 제가 구매했던 곳에서도 뭐 소개해도 괜찮아요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일단 색이 좀 다르죠? 확실히 색이 조금 더 진해요. 무엇보다 사실 요거는 이제 글렌 알라키 수입사 쪽에서 말씀해 주신 건데 MJ님 이번 5는 오크통이 달라서 완전히 다른 맛의 다른 위스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배치별로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 해서 다른 술일 정도라고? 그럼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였는데 리오하 와인 캐스크가 들어갔습니다. 보통 이제 스페인 캐스크 하면 올로로소라든가 뭐 제가 늘 얘기하는 뭐 페드로 히메네즈 이런 아이들인데 요번엔 스페인에서 아예 와인을 만드는 리오하 지방 스페인 와인 중에는 이제 토착 품종인 템프라니오를 활용한 가장 고급의 와인을 만드는 지방입니다. 리오하 지방이 그런 고급 와인의 그런 맛이 나지 않나 하는 어떤 추측이 있죠. 기대가 있죠. 소리 좋고 맛을 보겠습니다. 배치3나 배치4 같은 경우는 따놓은 지 조금 됐는데 요거는 이제 막 따가지고 공기와의 접촉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맛은 주관적인 거예요. 지금 제 입맛에 이게 이렇고 저게 저렇다는 거지 이게 오렌지 맛이 시트러스가 안 느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나무 맛이 안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요. 템프라니오 품종으로 만든 리오하 와인 같은 경우는 저 와인을 그렇게 잘 아는 건 아닌데 조금 가벼운 편에 속하고 과일, 과실 향이 많이 나는 와인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과연 글렌알라키 텐시에스가 다 향은 좀 무난한 편이에요. 건자두, 뭐 건포도 이런 향이 적당히 아로마 그렇게 강한 건 아닌데 마셨을 때 사실 바디 진짜 딱 그 가운데 바디가 기가 막힙니다. 진짜 만족도를 엄청 많이 주고 오! 야 이 와인으로 치면 자꾸 와인 얘기를 하지만 이 단맛과 드라이함이 어떻게 이렇게 같이 있지? 이 아랫입술로 막 침이 계속 나오네? 입 아래쪽에 쫙 눌러붙어서 쭉 내려갑니다. 앞에 마셨던 것들하고는 조금 다른 그 바디감이 좀 더 끈적거리는 게 있고요. 향은 뭐 그렇게 약간 그 다크 초콜릿 그 앞에 위스키들은 카카오가 좀 많이 함유된 그런 쓰고 떨떠름한 그런 다크 초콜릿이라면 얘는 약간 단맛에 밀크 초콜릿에 가까운 일단 닿는 맛이 훨씬 부드러워요. 입에 가운데로 맛이 집중되는 느낌이고 와 이게 탄닌 느낌이라고 하죠. 그 와인을 먹었을 때 그 떫은 맛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기도 다른 위스키인데 이 정도면 굉장히 드라이한데 왜 달지? 아주 독특한 밸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쉐리 캐스크에 기반한 그런 위스키인데 근데 뭔가 그 안에서 복잡 미묘한 드라이함이 존재한다는 거죠. 너무 재밌는데? 사실 이 아이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이 앞에 아이들을 마시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알라키 텐시에스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하지만 뒷맛이 그렇게 강렬하게 이렇게 막 향이 오 막 향이 막 뿜뿜해요 이러진 않습니다. 적당하게 그 혀를 감싸고 도는 그 뒷맛이 계속 남아있는데 막 엄청 막 스파이스는 제가 볼 때는 이 배치3가 제일 스파이스도 강한데 대신 맛은 조금 가벼운 편이에요. 근데 이쪽은 조금 더 맛이 둥글려져 있고 농축된 맛이 더 느껴진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오우 야 이 부드러운 목넘김 안에 숨겨있는 짜르르한 펀치 근데 이게 계속 남아있네. 혀끝에 남아있는 그 떫은 단맛과 야 이 떫은 단맛이라는 게 표현이 가능한 거겠죠? 분명히 떫은데 달아. 희한하네. 그리고 응축된 과일의 향 앞에 요 두 배치 3, 4가 아카시아의 그 화려한 꿀맛이라면 요거는 석청처럼 좀 씁쓸한 꿀맛이 있네요. 한 병 더 살 걸 그랬는데 이 캐스크 스트렝스 사실 비싸거든요. 100% 원액인 거죠. 특히나 이제 글렌알라키 같은 경우는 논칠 필터드 논컬러드 해가지고 그냥 그 오크통에서 꺼낸 거 그대로인데 특히 10년 CS 같은 경우는 근데 진짜 잘한 것 같아요. 그 12년 15년 캐스크 스트렝스가 있으면 더 흥미롭겠지만 아직은 안 나왔는데 그런 것들도 뭐 제품이 나오겠죠. 근데 빌리 워커 온께서 쉐리를 기반한 우드 피니쉬를 좀 공을 들이고 있는 게 느껴져서 요런 맛을 깔고 가지 않을까. 곧 배치 6가 또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기대가 됩니다. 이거 뭐 가격이 저는 좀 비싸게 샀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맛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어차피 얘네들 다 이미 단종 됐기 때문에 단종이라기보다는 10CS의 명목으로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아 3, 4 꼭 구해야 돼요 이러지 마시고 제가 설명드린 대로 얘는 이렇고 쟤는 저런데 지금 배치 5는 이런 맛입니다. 뭐 6가 나오면 제가 또 그때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거는 같은 술을
쭉 내려오면서 수직으로 밑에서 위로 12년, 15년, 18년, 21년 이런 식으로 드셔보는 게 정말 술 공부하는데 너무너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같은 술인데 버전이 다른 거를 드셔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런 재미를 여러분들 느끼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살루트! Oh, 맛있어.